양쯔강 상류에서 불어난 물이 세계 최대 댐인 산샤댐을 덮쳐 역대급 홍수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샤댐 붕괴설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시작된 중국 산샤댐 부근의 집중호우로 양쯔강 상류 지역에 물이 급속히 불어나며 산샤댐에 올해 들어 가장 큰 홍수가 덮쳤습니다. 산샤댐 시설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산샤댐에 금이 가거나 변형되지는 않았다며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앞서 제기된 이 산샤댐의 붕괴설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이 얼마 전 또다시 학자들에게서 제의가 되고 있는 산샤댐 경계면이 꾸불꾸불하게 보이는 사진에 대한 것은 이 또다시 올해 2022년에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성명까지 내며 벌써 3년째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 기후변화로 인하여 시작된 산샤댐 붕괴설은 폭우와 폭염 그리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태풍들로 인하여 산샤댐 붕괴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주장은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온이나 수증기에 의해 심각한 이미지 왜곡으로 인하여 산샤댐이 약간의 변형이 발생을 했지만 한도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이 공식 발표만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올해도 이 여름이 되고 폭우와 태풍이 중국으로 몰려오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산샤댐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2020년부터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하여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전 세계는 이상 기후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피해를 봤던 지역들은 벌써 3년째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산샤댐 붕괴가 가져올 피해는 워낙 크기에 중국인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 이 산샤댐에 이 산이라는 글자 하나만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만 중국에는 56개 쉬운 6개 민족의 중국인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는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외국인 분들이 이 산샤댐 근처에 살고 계시며 그중에는 대한민국의 나이 어린 유학생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제3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홍수 피해 상황에만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3호 태풍 차바가 중국을 강타하는 것은 더욱 산샤댐 붕괴가 우려되는 것이 전 세계인들의 솔직한 걱정입니다. 또한 최근 유럽의 한 전문가는 그의 중국 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샤댐 수십 곳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있고 이 사실이 상부에 중국 정부의 상부에 보고가 됐지만 묵살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볼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 역시도 마찬가지로 100% 믿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이 정부이든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려주는 국가는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국가라면은 당연히 한 국가의 정부라면은 그렇게 대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감출 것은 감추는 것이 맞는 것이기에 중국이 이그 외부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알려지는 그런 것이 이런 뉴스들이 우리가 오히려 더욱 신뢰를 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요.
중국의 산샤댐과 관련해 있어서 보이는 이 3호 태풍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리핀 마닐라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차바는 현재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3호 태풍 차바는 중국 내륙에 상륙한 뒤 이 7월 4일 월요일에는 소멸하겠지만 이 태풍이 남긴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남서풍을 따고 한국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이 태풍의 진로나 강도에 따라 이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지금 예상보다 더 많은 비를 몰고 올, 한국으로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진로가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3호 태풍 차바가 이 직접 역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한국 역시 태풍이 몰고 올 이 수증기를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이 중국 남부지방에 5월 11일부터 시작된 61년 만에 기록적인 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7월 2일 토요일까지 비가 그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누적 강수량도 1961년 이래 6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산샤댐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폭우로 인하여 지난해에 작년 2021년에 6천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고 우리 돈 46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4월 동안 1년치 비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역과 지하차도 등이 침수가 됐고 380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언급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결국 전세계를 흔들면서 결국 기후변화가 중국 산샤댐과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온 것 역시 팩트입니다만 최근 경기 북부 지역은 약 200mm 가까운 폭우가 내렸고 한국의 남부 지역의 일부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변화 역시 이 기후 변화에서 오는 것이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라니냐 현상과 이 태평양 수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 4월 달 이후에 서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고 태평양의 이 기압 차에 의한 라니냐 현상이 급상승했습니다. 이 라니냐 현상을 이 남방 진동지수 SOI가 2000년도 들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앞바다부터 동해 해역까지 많은 양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포함한 이 비구름들이 계속해서 몰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폭탄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기후변화에서 오는 과거와 비교 안 되는 강력한 이상기온 현상들이고 중국 역시 최근 폭염과 폭우의 이상기온 그리고 일본 역시 장마가 끝난 후에 최근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한국에 강력한 라니냐 현상이 왔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 광화문의 광장이 침수가 되고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곰파스가 한반도를 휩쓸었으며 2011년 긴 장마 중에 쏟아진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태풍 몰라벤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과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이번에는 마른 장마 현상과 가뭄이 심각해진 관계로 댐과 하천이 가뭄이나 녹조 대비 물관리가 지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홍수에 대한 대비를 위한 물관리 관용을 운영을 잘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명심해야 할 것은 산사태에 의한 피해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다른 국가들도 산사태 등의 토사재해에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집중호우가 대기층의 대류가
정체되는 새벽에 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새벽에 발생하는 이런 거에 대한 산사태는 대응이 어려운 것입니다. 3호 태풍 차바로 인하여 중국 남부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오고 있으며 쓰촨성 야안시에 최근 강력한 지진들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산샤댐의 집안들이 이 강력한 3호 태풍 차바에 의한 강력한 폭우로 인하여 큰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산샤댐 붕괴에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